만나면 좋은 친구 MBC. 그림을 그리고 있는 박세복이라고 합니다. 남편이랑 여행 다니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노부부가 돼서도 같이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모습을 생각을 해서 노트에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 모습을 이제 캔버스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여기를 보고 친구랑 너무 예뻐서 이런 데서 작업실 하면 진짜 좋겠다. 위치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는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근데 한 1년 후인가 여기가 다시 리모델링이 돼가지고 또 보러 왔어요. 근데 그때는 조금 뭔가가 안 맞아서 그냥 보고 다시 갔는데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후인가 여기가 또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 우드 인테리어가 다 된 상태로 그렇게 나왔어요. 진짜 이쁘게.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한 거죠. 그래서 계속 지켜보던 곳이 조금씩 변화된 모습이었잖아요. 그걸 다 보고 제가 하게 돼서 뭔가 되게 신기했어요. 처음엔 조금 텅텅 비어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이제 이렇게 하나씩 채울 수 있는 게 그게 제일 좋은 점 같아요. 그냥 모르고 지나가시다가 어? 하고 그냥 들어오시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안 유명하고 그냥 지나가다 할머니들이 여기 벽화 보시면 막 웃으면서 지나가시거든요. 그냥 그런 게 너무 좋아요. 골프 하는 그림인데요. 예전에 옆집 친구 따라서 골프를 조금 하려고 시도를 했었다가 한참 좀 재밌다 싶을 때 그렸던 거거든요. 제주에서도 골프를 많이 치시니까 골프 그림을 조금 그리면 좋을 것 같아서 골프 그림 그리고 있어요. 지나가다가 우연치 않게 따뜻한 모습을 종종 보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제가 아무래도 이제 노부부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런 따뜻한 모습을 노부부 모습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제가 남편과 나중에 했으면 하는 이런 모습으로 늙었으면 하는 그런 모습을 제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있어요. 영업 안 하는 시간이야. 영업 안 하고 왜냐면 제가 작업실을 얻은 게
제 작업을 하고 싶어서 얻은 건데 어찌됐건 영업일에는 손님들이랑 소통을 하게 되니까 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업 안 하는 날은 와서 문 잠그고 저쪽에 창문에다 천을 쳐놓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쪽에 테이블에서 숨어가지고 그림 그려요. 그럼 그걸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그림 그리다가 딱 이렇게 예전에 그렸던 그림들 이렇게 보면 옛날 생각도 나고 저도 그냥 스스로 웃기도 하고 그냥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 그림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공간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This is why I always wonder. I'm a pond full of regrets. I always try to not remember rather than forget. 또 남편이랑 연애할 때 제주에서 별을 보러 갔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그때 당시 저는 육지 사람이니까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거예요. 별이 제주는 진짜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별을 많이 볼 수 있다니 되게 충격적이어가지고 그거를 돌아와서 그림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품으로도 저렇게 만들고 근데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 주세요. 저 그림을 다른 그림보다 뭔가 제가 저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인스타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글을 보시고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제 경험이 담긴 그림을 조금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이야기가 있거나 이런 거를. 네. Tide will rise and fall along the bay. And I am not going anywhere. I am not going anywhere. People come and go and walk away. 그림에 어려운 건 없고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항상 그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고 미소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으로 항상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냥 구입하시거나 그러신 분들도 한번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지는? 그거면은 저도 된 것 같아요. I'm a river with a spell. Like to hear but not to listen, like to say but not to tell. 5 a.m. the moon went to sleep. Your friends speaking in tongues in the back seat. Just one little glance, I know what you mean. Somehow. 붓도 그렇고. 색연필도 이렇게 몽땅 색연필 되잖아요. 버리기가 너무 그냥 아까운 거예요. 뭔가 같이 작업했던 도구들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아 내가 이렇게 많이 작업을 했구나, 얼마큼 했구나, 이 붓으로는 뭘 그렸었지 막 이렇게 생각이 나서 이 작업실이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니까 좋아하는 공간에 두는 게 좋아서 네. 네. 앞으로는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싶어요. 지금 작업하는 것만큼 계속 작업량을 늘려서 이제 그림들을 사람들이 많이 접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전에는 작업실이 없으면 사람들이 제 그림을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해놨으니까 사람들이 오셔서 제 그림도 제가 좋아하는 그림도 많이 이렇게 접하실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림을 많이 그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발레무용수 최수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춤은 우리가 말로 이야기를 하듯이 몸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발레는 다른 장르보단 조금 정형화되어 있는데 또 움직임도 조금 절제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움직임 속에서 우리 이야기를 아름답게 풀어나가는 춤이 발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보인 건 아무래도 바다지 않을까 싶어요. 오는 길에도 바다밖에 안 보였긴 한데 그 중에서도 되게 잔잔하게 일렁이는 물결이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바다를 보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바다인데도 그냥 바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답답하고 복잡한 마음이 치유됐다고들 하잖아요. 저는 제 춤이 오늘 이 공간에서 제 춤이 바다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춤을 췄어요. 바람이랑 주변 소리를 많이 집중해서 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바람이 느껴지는 것도 좋았고 바다 소리가 들리는 것도 좋았고 주변을 더 느낄 수 있게 출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발레를 하고 있는 서정애라고 합니다. 발레 매력이요?
우선 뭐 아무나 접할 수 없는 이제 뭐 토 슈즈를 신는다든지 발레 뭐 라인 이런 게 발레의 장점인 것 같아요. 목선부터 뭐 발끝까지 이런 뭐 섬세한 라인들.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뭐 건달이라든지 조폭이나 약간 그런 거리를 주로 영화에서 이제 접하고 뭐 이제 드라마도 보고 하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뭐 발레를 하게 될 줄이야. 모텔이라고 하면 뭐 세속적이고 뭐 매혹적이고 뭐 네온 사인이 많고 이런 화려한 조명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이제 전혀 반대되는 이제 차분한 느낌, 좀 정적인 느낌, 네 이제 그런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 도른 여자는? 그래서 무슨 야 말도 섞기 싫어서 가라고 했지. 야 그 변상을 받았었어야지. 아 그 개인 재산 회수자 그런 거 있잖아. 아 뭐가 또 변상이야. 야 다시는 안 와주시면 좋겠어. 에이그 에이그 물러 터져가지고 그냥. 아 형 잡지사는? 금방 올 거야? 어? 아 나 잠깐 식자리 정리하고 있을게. 이거 다 닦고 가야지!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오세요.
포드 매거진 라이브 에디터 김솔입니다. 여기는 제 보조로 같이 온 이현웅 아씨고.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아니, 경기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은 저쪽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 가게의 큰 사장 권기훈이라고 합니다. 빅 오너죠. 남우야, 잡지 자리에서 오셨어. 나와서 인사드리라. 끝이라고 생각했던 전날의 작은 만남은 곧 내게 최대의 악연으로 찾아왔다. 아, 여기는 저희 가게의 작은 사장이자 요리를 담당하고 있는 그 스몰, 이제 세컨드? 뭐 아무튼 최나무 셰프입니다. 어제는 정말로 죄송했습니다. 뭐야? 둘이 아는 사이야? 그쪽이 접촉사 에디터신가 보죠? 네. 푸드 매거진 라이브 에디터 김솔이라고 합니다. 죄송한데 인터뷰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야! 너 뭐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기요, 잠깐 얘기 좀 해요. 이거 어제랑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했잖아요. 저는 그 사과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아니, 그깟 노트 좀 찢어진 거 가지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한테는요, 그깟 노트일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제가 요리하는 모든 순간들을 기록한 제 재산입니다. 실수였던 고의였던 당신은 그걸 찢었고 저한테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요. 더는 이 일로 저한테 왈가왈부 하지 마시죠, 김솔 에디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생각할수록 열받네. 그러게, 선배가 좀 참지 그랬어요. 넌 도대체 누구 편이냐? 아, 이게 편도가 말고 뭐가 있어요. 들어보니까 선배가 좀 잘못했더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아, 열받았더니 단계 확 땡기네. 머리끈 좀 가진 거 없냐? 선배는 왜 맨날 저한테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여기야. 땡큐. 그러니까 네 말은 김솔 에디터가 어제 그 미친 여자라는 거지? 그래서 인터뷰는 안 한다는 거고? 아니 나무야, 네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될까? 생각해보고 말 거가 어딨어요. 거짓말 부리지 말고. 형 이번이 세 번째야. 형 이번에도 망하면 형 진짜 인생 끝이다. 너 이 형이 불쌍하지도 않니? 네, 여보세요? 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야, 뭐야? 형, 무슨 일 있어? 미안해, 나 뭐 사게? 야! 야! 아, 얘기 나눠봐야지! 아이, 할머니! 음식 먹고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요? 에? 아이, 빨리 가족들 와서 계산하라 그래요. 안 몰라. 모르긴 뭘 자꾸 봐. 아, 나 참. 할머니, 나 자꾸 이러면 나 경찰 부릅니다. 아저씨! 어? 이 할머니 가족분이에요? 그런 건 아닌데요. 무슨 일이신데 할머니한테 그렇게 화를 내세요? 할머니 굶 먹은 거 안 보이세요? 아니, 이 할머니가 음식을 먹고 그냥 갈라 그래서 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음식값이 얼만데요? 2만 원이요. 됐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난 몰라. 모르셔도 괜찮아요.
치매 환자신 건가? 혹시 소지품이나 뭐 핸드폰 같은 거 있으실까요? 핸드폰? 아, 잠시만요, 할머니. 잠시만요. 아, 여보세요? 네. 이상하다. 누가 낯에 있지? 할머니! 나무야! 할머니! 나무야! 아, 말도 없이 가시면 어떡해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답답해서 그랬지. 답답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아셨죠? 알았어. 네. 아, 이렇게 또 뵙네요. 그러게요. 또 뵙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답례를 해야 할지. 아니에요. 뭐 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요. 뭐.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기. 네. 식사하셨어요? 야, 너는 뭐 할머님한테 무슨 일이 생겼으면 형한테 말을 해줘야. 아유, 멘트는? 또 왔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이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 마무리는 내가 할게. 먼저 들어가요. 어, 그래. 지금 일단은 내가 빠져줘야 할 분위기가 안 돼. 할머니만. 요양원으로 모셔드렸어. 지금 그냥 넘어가는데 어디 다 설명해줘야 된다. 알았어요. 그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얘기들 안 하세요? 한 곳에 앉으세요. 네. 맛있는데요? 저 이렇게 맛있는 가육수 처음 먹어봐. 뭐가 들어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맛있지? 아니다, 뭔가 들어간 건가? 저희 할머니께서 알려주신 멸치 칼국수예요. 저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할아버지하고 칼국수집을 하셨거든요. 그랬구나. 어쩐지 뭔가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식기 전에 얼른 드세요. 네. 저요,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덕분에 무사히 돌아오셨어요. 당연한 일인데요. 저기. 어제는 정말로 죄송했습니다. 제가 제일에 욕심이 많아서 순간 눈이 뒤집혔었나 봐요. 그리고 이 노트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혹시라도 다시 만나면 꼭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이제야 진심이 느껴지는데요? 그럼 다시 한번 저희 잡지 인터뷰 요청드려도 될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김솔 에디터님. 잘 부탁드려요, 최나호 셰프님. 비 온 뒤 땅이 굳는 듯 우리의 오해로 시작된 만남은 좋은 인연을 위한 첫걸음이 되었다. 대체 이 순간 어디서 뭐 하길래 전화도 안 받는 거야?
혼자 그 길을 개척해 나가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성악가에서 파페라 가수가 되기 위해 오롯이 혼자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서 익혀왔고 또 지금은 노래로 직접 들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상의 목소리, 또 위로를 주는 가수, 애국가 전문 가수, 네, 배은이로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페라 가수 배은입니다. 요즘은 애국가 전문 가수라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씨름대에 초대 가수로 초대를 받았다가 라이브로 애국가를 또 요청을 받아서 불렀던 적이 있어요. 애국가가 반응이 좋아서 그때부터 1년 동안 큰 경기에서 전속으로 애국가를 부르게 되었고요. 또 최근에는 삼성 라이온즈 경기에서 만 명이 넘는 관중 앞에서 제 목소리로만 애국가를 또 부른 적이 있어요. 연론에서나 많은 분들이 애국가 전문 가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의 첫 번째 앨범에 담긴 내 니마라는 곡인데요. 여기에서 님은 나라를 얘기합니다. 1절은 하늘처럼 햇살처럼 우리를 지켜준 나라에 대한 그 감사의 내용을 담았고요. 또 2절에서는 우리나라의 반만 년 역사와 또 그 역사에 담긴 눈물의 의미를 또 얘기하면서 우리를 지켜준 그 나라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첫 번째 앨범은 꼭 나라에 대한 감사의 노래였으면 하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었거든요. 그러던 중 작곡가 하동효 씨를 만났고 원래는 가사가 없는 음악만 있는 곡이었는데 그 곡에 제가 작곡가 분께 저의 첫 번째 앨범은 꼭 나라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같이 가사를 수정해 가면서 네, 그렇게 탄생된 곡입니다. 부분인데요. 그 가사 중에서 세상 무엇보다 내겐 더 없이 소중한 님 또 그리고 내 님의 품은 따사로웠어 라는 그 가사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부를 때 왠지 따뜻한 느낌도 들고 나라에 대한 감사의 그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요 부분을 부를 때 특히 네, 표현도 잘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씨름 대회라 그러면 좀 신나고 막 트롯 같은 이런 노래를 불러드렸어야 되는데 내니마를 부르니까 그 관객분들이 갑자기 숙연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죄송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는 분들, 그런 분들이 꼭 들으시면 만족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까치알이랑은 진정한 크로스오버 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까치라는 시조에 아리랑이 만났고요. 그리고 이 곡은 재즈 리듬 그리고 국악 악기들이 반주를 하고 노래는 제가 파페라로 부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정한 크로스오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까치는 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사말도 좋은 소식이 오길 기다리는 재미있는 가사의 노래입니다. 작가님께서 가수를 찾고 있던 곡이었어요. 그 곡을 딱 듣고 아 이거는 내가 부르고 싶다 불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욕심이 좀 생겨서 작사가님께 연락을 드렸고 그러면서 작사가님이 오케이 해주셔서 제가 사실은 악보만 받고 나머지 작업 뭐 MR 작업이든지 뭐 녹음 작업 다 제가 해서 제 노래로 만들었고요. 가사말도 예쁘지만 이 노래를 부르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수는 가사 따라 제목 따라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왠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곡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가수들한테는 사실 가장 좋은 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게 가장 좋은 일이잖아요. 까치아리랑을 만난 후에 정말 섭외가 되게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객분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그게 가장 큰 행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팬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도 사실 저의 공연마다 늘 오시는 그 팬분들이 가장 저에게는 소중하고 감사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장에 팬분들이 여러 분 오셨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곡들을 할 수 없는 공연이었는데 그분들만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한 세 곡 정도 리허설 때 해드렸더니 너무너무 행복해하시고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제 노래 음반 작업을 하고 싶고 또 최근에는 세 번째 음원 녹음을 끝냈거든요. 이번 노래는 제주도 그 해녀의 삶을 얘기한 그런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이렇듯이 세 번째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좋은 곡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다양한 곡들을 들려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까이 대중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팬분들 사랑합니다.
신발 가격이 어떻게 되나 해서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작은 방은 에어컨이고 큰 방은 에어컨이 있고 그래요. 작은 방은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작은 방은 에어컨 없는 방은 3만 원. 그게 많이 안 더워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냥 에어컨 없는 방 3만 원짜리 있고 네, 예약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출발! 가자! 약국이 평일날은 6시까지 장사를 한대요. 그리고 토요일은 1시까지. 여기가 우리가 가는 일성가든에서 차 타고 한 5분 정도? 차 타고 5분. 도착! 예. Come on, come on! Hello!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저희 예약, 민박 예약해놓은 거. 여기가 확실히 저 빌딩 숙보다 습도가 훨씬 낫네요. 아무 방이 아니고 대방 중에 네. 네, 감사합니다. 이불은 내가 저녁에 갖다 줄게요. 네, 네. 불을 켜봅시다. 카메라에는 그렇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불이 지금 많이 노래요. 엄청 울린다. 에코, 에코. 에코. 거의 지하 주차장 아니냐 이거. 이거 그 누렇게 때가 낀 게 아니고 나무 색깔이 입혀져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 진짜? 바닥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바닥을 만들 때 한지 발라가지고 콩기름 발라서 말리고 콩기름 또 발라가지고 경성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부의 상징 그런 느낌이라서 노란색 바닥을 쓴다 카더라고. 나는 지금 방 안에 이게 있는 게 지금 충격이야. 아 나 그립다. 뭐가? 순이 내 민방이.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묵는 여기 방 가격이 3만 원이라는 거. 아, 오, 디지털 4HD. HD? 재밌게 뚜껑이 나오고. 오. 자, 선풍기 이거는 원래 하얀색인데 누렇게 변색된 게 맞습니다, 여러분. 장판이랑 깔맞춤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 아닐까? 대신 선물 만나게 하라! 자, 창문 한번 열어볼까요? 와우 아무것도 안 보인다. 다른 방도 아, 공용 주장이 있구나. 이거 그거네. 시몬키네 시몬키. 오복다방. 방거릇 아니다. 그거 재떨이다. 재떨이에요? 이거 있잖아 여기. 아 맞네. 이번에는 이제 대용량 재떨이. 우리는 대용량 재떨이를 쓰레기통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전자라인지. 갑니다. 오 빠라바라빠 뚜따르르르 따르. 이건 세탁기는 문제 없습니다. 세탁기는 아무래도 안에 그게 하다 보니까 따로 청소를 안 해도 이게 뭐 딱히 땝. 우와. 아, 이걸 쓰면 되겠다. 대박. 이건 냉동실에 따로 있잖아요. 오. 아, 이거 냉동실 뭐 들어있네. 얼음입니다. 식기들도 있습니다. 그릇 상태. 아우, 예. 플라스틱 그릇. 근데 이거 가스레인지를 쓰라고 이렇게. 위치가. 가스레인지 위치가 이게. 설거지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고. 가져오는 거 본데? 뭐 설거지한 게 충분한 것 같은데? 아 훌륭하네요. 여기 더 넓네. 노래방 기계도 있다. 빰빰빰빰빰빰. 여기는 딱 봐도 샤워장이네요. 아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 여긴 칫솔이 있습니다. 딱 봐도 중고 아닙니까 중고? 휴지를 저렇게 보관한 곳은 처음 봤어요. 이거 밤에 보면 사람 놀리겠다. 아 진짜 무섭게 생긴 옷이다. 옷걸이 겁나 비싸. 한 개 3,000원이다. 3,000원. 여름에 꼭 필요한 인테리어입니다. 거미줄. 이제 바로 완성. 벽지가 좀 오래돼서 곰팡이가 좀 슬어있네요. 아 안타깝군요. 오, 뭐 오, 돈이다. 뭐야 이거? 10원이다. 멈춘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와 대박. 비밀 금고가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있겠냐? 아까 말씀하신 게 이거구나. 냄새는 일단 멀쩡하고. 장롱에 오래 있어서 나는 냄새는 나는데 막 상한 냄새가 나고 그러진 않아요. 이불도 뭐 빨아져 있는 상태고. 오 이거 뭐야? 변색된 거 보니까 좀 오래돼 보입니다. 뭐. 언제부터 여기 있었을까 얘는?
살짝 지금 그거 같아요. 방탈출 게임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비밀번호는 4292야. 자, 띠띠띠띠띠, 띠리리. 해가지고 금고 나오고. 뿌뿌, 점심 먹기. 안녕하세요. 어이, 선생님. 아니, 줄이 묶여 있어가지고, 이게. 자동으로 닫히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자동문이네요? 예. 수공으로 신기하다. 만든 자동문이다. 어, 놀래라. 이봐, 우와, 대박. 어우, 시원해. 안녕하세요. 아, 여름엔 열로 필수가 되겠다. 시원하다. 엄청 시원하네. 우유 사가지고 팥빙수 먹을까? 우와. 네. 아, 대박. 이불 받고. 으야! 이렇게 해갖고 껍질 한 개 빼서 껍데기로 쑥 하면은 간장까지 딱 꽂혀져 있는 거 안쪽 거. 응. 한 개 내가 얼음 넣는다고. 덩그리가 떠나는 여행은 어떤 여행? 어디서 왔는데? 창원에서 왔습니다. 민박집 잡고 놀러 왔어요. 이걸 주신다고요? 오, 우와! 우와, 선생님! 두 마리! 다가 안녕. 좋습니다. 딱 저거 가실. 찌개 너무 돼. 오. 심심해요. 밥도 먹었는데. 너무 대사가 인위적인 것 같지 않나? 야, 여기 특이한 것 같다. 왜요? 뒤에 크고 작은 산들이 있는 곳이거든? 근데 여기로 바로 나가면은 1분 만에 바다가 나와. 이것이 진정한 배산임수. 아, 배산임수. 배산임수 4행시 가겠습니다. 배. 배가. 산. 산으로 가니. 임. 임자. 수. 수구려. 와, 찢었다. 아우, 씨, 깜짝이야, 씨. 왜? 일로 와봐. 뭔데? 아, 이거 그 있어봐. 가까이 오지 말고. 아, 뭔데? 어. 뭐야? 네 얼굴. 이씨. 오, 잘생겼네. 어, 무섭다. 안 된다. 하지 마라. 와, 레전드다. 하나, 둘, 셋. 저희 이만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요. 굿나잇. 어땠어요? 가격이 3만원밖에 안 된다는 걸 감안하면은 안 좋다라고 할 거 없고, 에어컨이 없는 방인데 실제로 저희가 잘 때는 덥다고 못 느꼈어요. 밥 먹고 그걸 잠깐 있다가 다시 잘 생각하니까 근심 걱정이 되더라고. 그런 걱정한 것 비해서 너무 잘 자지 않았어요? 코골고 난리던데. 어떻습니까? 6병 나는?
저는 바카스 5병. 평균 5.5병.